네, 각 대통령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 어디까지 사실인지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치부 홍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홍 기자 먼저 이 문재인 후보가 사면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이름도 어렵습니다. 페스카마호. 이 사건이 네. 뭡니까? 네, 이 페스카마호 사건은 지난 1996년에 네.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하던 원영어선 선상에서 예. 중국인 교포 6명이 네. 6명입니다. 집단 난동을 일으키면서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예. 대법원에서 주범인 전모 씨는 사형을 또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네. 참여정부 말인 2008년 1월 특별 사면 때 이 전모 씨는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문재인 후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당시 살인범 6명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바로 문재인 후보입니다. 예. 예, 문 후보는 지난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페스카마호 사건 가해자들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문 후보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감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피살된 선원 11명과 유가족의 인권을 고려했다면 감형을 해줄 수 있느냐면서 문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고 문 후보 측은 사면에 관여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안철수 후보 쪽 한번 볼까요? 딸 안서리 씨가 한국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건 가지고 논란이 좀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거졌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네. 최근에 안서리 씨가 어머니와 함께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예. 인터뷰나 공개 발언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말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 네, 안 씨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당은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다면서 출입국 예. 조회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 네, 국민의당에서는 안 씨가 우리말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이 안 씨가 정치 유세에 익숙하지 않아서 말을 아낀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승민 후보 한번 볼까요? 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검증 의혹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네. 인사청탁 논란이 나왔네요. 네, 특검이 압수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2014년부터 한 1년 정도 유승민 후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요. 예. 유 후보가 지인 등 10여 명을 금융기관 임원 자리에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의혹입니다. 네. 유 후보와 안 전 수석은 같은 대구 출신에다가 위스콘신 대학원 동문이기도 합니다. 예. 유 후보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내정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을 뿐이지 인사청탁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권 선거 논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경남 지역 관변단체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던 얘기가 네. 불거지면서 예. 논란이 됐는데요. 홍 후보가 토요일에 양산에서 유세를 하는데 경남도청에서 100명 정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런 대화글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예.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는 홍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를 조장한 거라면서 네.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홍 후보 측은 자신들이 해명한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각 후보별로 다 의혹들이 하나씩 제기가 됐군요.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